자, 아주 넓은 거실인데요. 쇼파 월드와이드 아주 느낌있게 잘 시공되어 있죠.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이고요. 아트홀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웨이스 코팅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느낌있는 식탁등에 넓은 아일랜드 식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국가스 레인지 후드 기본 옵션이고요. 주부님들 이거 좋아하시죠? 주방창까지 준비했어요. 냉장고 자리는 넓게 두 대 준비했는데 냉장고가 많으시다면 여기다가 냉장고를 추가로 두시면 돼요. 자, 제일 작은 방은 3m나 되고요. 자, 중간 방은 3m15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무상 옵션이에요. 자, 여기가 아주 큰 안방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면적만 4m55나 되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반대쪽에 붙박이장과 파우더룸 공간이 따로 있는데요, 이거 무상 옵션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은 신곡천 인근에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10분이면 7호선 신중동역과 1호선 부천역을 이용 가능합니다. 주변에 학교가 많은 학세권 현장이고 공원이랑 신곡천도 가까워 산책하고 운동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조용한 주택가를 찾으신다면 오늘 집이 딱입니다. 자,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주는 대한민국 1등 분할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의 부천 지역팀장 두꺼비 팀장입니다. 오늘은 신곡동에서 가장 큰 3룸 신축 빌라인데요, 한계동 5층 8세대 신축 빌라입니다. 자, 주차 공간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주차 편안하게 하시고 두꺼비와 함께 집 보러 가실게요. 가요. 오늘 집 대박이에요. 자, 오늘 신곡동에 아주 사이즈가 큰 3룸 빌라입니다. 네. 어우, 전실부터 사이즈 괜찮죠? 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쪽도 아주 느낌있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요즘 다 입자 일가소등 버튼. 저희 집은 이렇게 키 큰 장으로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운데 거울장 되어 있어서 외출하실 때 옷매무새 보시면 되시고요. 자, 바닥 비춰주시면요,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띠움 시공 라이트까지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마늄 처리된 3연동 슬라이딩 도어예요. 자, 실내로 가실게요. 네.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요, 바로 여기에 중간방이 있고 3번방이 있거든요. 오늘은 중간방부터 볼게요. 자, 여기가 중간방인데요. 오. 거짓말 조금 못하면 안방 사이즈죠? 그냥 안방이죠. 지금 제가 사이즈 재봤거든요. 네. 여기가 3m15 나오고요. 네. 여기가 2m80 나와요. 아, 서울 작은 3룸 안방. 와, 방 괜찮죠? 아, 그쵸. 와, 이번 방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도 무상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방 사이즈 정도면요, 침대, 책상 넣으시고요. 붙박이자 하나 넣으셔도 공간 넉넉할 거예요. 자, 오늘 방마다 온도 제어 장치가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자, 아주 큰 중간방 보셨고요. 바로 옆에 3번방 보도록 할게요. 와, 3번방도 사이즈 좋다. 3번방도 사이즈가 남달라요. 오, 지금 여기가 3m 나오고요. 오. 이쪽이 지금 2m 60이 좀 넘어요. 아, 이게 무엇보다 제가 찍으면서 알게 된 건데, 예, 바닥이 진짜 넓게 나오거든요. 아, 바닥이 넓게 나와요? 그러면 진짜 방이 큰 거예요. 고맙습니다. 바닥을, 네, 넓게 찍어주셔서. 네. 자, 3번방도 사이즈 커가지고요, 학생은 물론 성인이셔도 넉넉한 사이즈 방입니다. 네.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베란다까지 있거든요. 네. 베란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네. 자, 이쪽으로는 이렇게 보일러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에다가 세탁기하고 건조기 올리시면 딱 사이즈 잘 나옵니다. 네. 여기 수전하고 콘센트 있으니까 세탁기 주시면 딱 잘이고요. 바닥 보시면 단차 시공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쪽은 건식으로 쓰시고 반대쪽은 습식으로 쓰시면 되세요. 탄성 코팅, 미끄럼방지까지 아주 사이즈도 괜찮고 베란다 너무 좋다. 자, 3번방 보셨고요. 욕실 갈게요. 자, 욕실 사이즈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규천 클래스 다르네요. 어우, 고급 빌라라 그런지, 이 사이즈도 폭도 넓고요. 네. 이 깊이감도 좋아요. 지금 두꺼비 팀장님이, 네, 저희가 이제 하마TV, 네, 뚱땡이 사병치즈. 그러지 마. 일단 폭이 넓다는 게 증명됐어. 오, 괜찮잖아요 지금. 두꺼비 팀장님이 설명 들어가잖아. 오, 그렇지. 사이즈 잘 나왔고요. 네. 저희 벽면 보시면 그레이톤으로 무광 타일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네.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선반 잘 들어가 있고요. 바닥 한번 쳐주세요. 오. 바닥도 지금 그레이톤으로 시공돼 있고요. 여기
양면기 쪽은 단차를 둬가지고 건식을 쓰시면 되시고 이쪽은 습식을 쓰시게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죠. 네. 수납장도 아주 거울 수납장으로 크게 되어 있고요. 젠스타일 전반 세면대 양면기까지요. 뭐 흠잡을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자, 이렇게 욕실 보셨고요. 바로 앞에 주방이 있는데 이건 좀 오바다. 너무 크다. 주방을 이렇게 넓게 설계할 필요가 있었나? 와, 진짜 사이즈 너무너무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쪽부터 설명해야 돼요. 와, 지금 보시면 아주 뒤로 가보세요. 네. 이쪽에 냉장고 두 대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가 냉장고 한 대 더 드셔도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가운데 공간이 여기요? 허해. 여기 메리등 있잖아요. 아. 여기다가 식탁 하나 더 드셔도 될 것 같아. 아, 그렇지. 그죠? 여기다가 식탁 두시면 여기 길잖아요. 식탁을 두 개 놔도 돼요. 오, 식탁 들어갈 사이 충분하게 나오고요. 냉장고 자리 잘 나와 있고요. 네. 상부장 화이트, 하부장 그레이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이 넓다 보니까요. 주방창 준비되어 있고요. 타일도 아주 이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3구 가스레인지, 우드까지 하츠 제품으로 잘 시공되어 있고요. 야, 요 아일랜드 식탁도 다른데 한 1.5배만 하다. 그치, 이 길이도 상당한 겁니다. 예. 지금 이 폭도요. 다른 곳 아일랜드 식탁보다 한 1.5배 정도로 길거든요. 네. 그리고 높이를 낮춰 시공해가지고 식사 드실 때 충분하게 편하게 드실 것 같아요. 어허. 지금 천장에도 식탁등이 아주 느낌이 있어. 맞아. 와, 식탁등이 뭐 조금 입체감이 있는데. 이런 거 쉽지 않은데. 이런 거 쉽지도 않고 가격도 비싸죠. 아, 그쵸.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거실 보실 건데요. 네. 야, 아파트보다 더 넓은 것 같아. 거실이 상당합니다, 이게. 아, 이거 사이즈 궁금하니까요. 네. 이거 한번 치수 재고 올게요. 네. 자, 제가 사이즈를 재봤는데요. 지금 요 폭 있죠? 네. 3m 80 나와요. 아, 괜찮죠? 네. 거실 사이즈 넓게 잘 나왔고요. 네. 좀 반대쪽 찍어주시겠어요? 반대쪽? 저 반대쪽 냉장고 자리 있잖아요. 네. 자, 냉장고 자리에서 요 거실 창까지의 길이가 지금 8m 50이 나와요. 아, 그러면 이쪽 지금 예. 아일랜드 식탁 경계선에서 지금 끝까지도 사실상 예. 그 정도 사이즈 나오는 거잖아요. 말하면 뭐해. 네. 아주 넓게 잘 나왔고요. 네. 지금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쇼파홀 자리인데요. 4인용 쇼파 두고도 공간 남아가지고 아주 널찍하게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패브릭 소재로 텐바본 느낌으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 비춰주세요. 반대쪽 와트월 자리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많이 좋아하시죠? 이렇게 웨인스코팅으로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어요. 요즘 웨인스코팅 화이트로 시공하는 게 유행이더라고. 그렇지. 아니 좀 넓게 뒤에서 찍어주세요. 지금 넓어요. 바로 지금. 앞에서 찍고 있어. 아, 근데 요 넓게 보이면 네. 이 아트월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네. 자, 메리등 잘 시공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장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안방 보러 가실게요. 네. 이거 뭐지? 아니 뭐 안방 이렇게 커. 그러면 지금 자, 이 폭이 4m 55고요. 네. 지금 이 폭은 얼마인 것 같아요? 그 폭은 지금 3.8m. 3m 50. 아, 그래요? 다 틀렸네. 야. 4m 55고요. 네. 3m 50이나 나와요. 지금 이게 4.5m면 예. 몇 자죠? 아, 여기다 장 짜시면 15자 나오는데요. 와. 그렇게 넓은 장을 짜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 침대 더블 하나 두시고요. 싱글로 쉬고 편안하게 침대 두 대 두고 쓰시면 돼요. 침대를 세 개만 놓으셔도 될 것 같아. 아니 두 개만 두자고. 그건 안방인데. 알겠습니다. 자, 여성분들 더블 침대로 편하게 주무시고요. 남성분들 싱글 침대로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네. 자,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들어있고요. 제가 아까 옷장이 필요 없다고 했죠? 자, 뒤쪽으로 한번 가세요. 쭉? 뒤쪽으로 쭉 가보시면요. 멀리서 찍어줘. 와, 뭐야. 자, 우와. 여기까지가 4m 55예요. 와, 지금, 와, 정상. 여기 거실 두 개가 있어, 지금. 아. 자, 안쪽으로 쭉 오시고요. 아, 거기가 장이 또 있구나. 네. 아. 지금 여기 수납장 돼 있고요. 이쪽에 붙박이장 잘. 이불하고 옷 웬만한 거 다 들어가겠죠? 오, 깊숙하네. 거울까지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이건 드리는 게 아니라 전시용이에요. 하나 줍시다. 요렇게 요대로 하셔도 되고요. 하나 주라고. 알았어요. 드릴게요. 네. 왜 어거지로 그래. 하나 줍시다. 요쪽에다가 스타일러나 이렇게 파우더로 공간을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 아, 그치, 그치. 자, 오늘 집은요.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주부님도 있잖아요. 네. 아주 집 이쁘게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자, 마지막 남은 부부욕실 보러 갈게요. 자, 아까 메인 욕실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오, 부부 욕실도 지금 다른 현장 메인 욕실보다 커요. 아, 이게 우리가 촬영하다 보면 단점이 네. 영상에 다 공간이 다 안 담기거든요. 예. 이거 진짜 큰 안방 욕실이에요. 부부 욕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해바라기 수전. 부부욕실에 해바라기 수전이 있어요. 아, 저거 해바라기 수전 있고요. 여기 수전, 선반 잘 돼 있습니다. 수납장도, 거울 수납장도 큰 걸로 시공돼 있고요. 여기 젠스타일 선반, 세면대, 양변기까지 아주 흠잡을 때 1도 없는 부부욕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럭셔리 3룸 빌라, 아주 사이즈가 넓은 럭셔리 3룸 빌라 두꺼비 함께 다 보셨는데요. 자, 오늘 현장 분양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네. 오늘 현장 분양가는 분양팀의 요청으로 저희가 오픈 못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누구 놀려요? 자, 그런데요, 하마티비 이벤트가 있어요. 아, 그쵸. 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선착순 두 분께요, 어마어마한 할인 혜택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자, 어마어마합니다. 네. 할인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입주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입주금은 한 5천에서 6천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세요. 그것도 담보대출로만. 추가 대출까지 받으시면 한 2-3천에도 입주 가능하시죠? 대박인데? 자, 대박입니다. 오늘 너무 좋고요. 자, 이렇게 좋은지 매물번호 꼭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두꺼비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꿀매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